정부는 올해를 근로자 주거 안정의 해로 정하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이에 두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는 1992년까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2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첫 해인 올해는 6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 반월공단이 있는 경기도 안산과 성남에 7천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여러 도시에 근로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. 산업 평화와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이 계획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만도기계의 경우 주로 자동차 제동장치와 공조장치 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수용하면서 각 가정에 매달 5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. 이미 1986년도에 사원 아파트를 지어서 15평형 550세대, 18평형 30세대 등 모두 58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금년에는 300가구를 추가로 계획해서 더 짓고 있습니다.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구당 1,200만 원씩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이 계획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